보마 4월 삼성생명 역대급 통큰 보장 시리즈예요. 일단은 반값 질병보장에 3%부터 100%까지 60세까지 최대 15,000원으로 15,000원이고 최대 6,000만원까지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2탄은 업계 최고 최소 보험료로 무릎 인공관절 보장이 됩니다. 양쪽이 하면 3,940만원 라이나보단 조금 못 미치지만 그래도 큰 장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업계 유일하게 양성신생물 수술비 최대 2,400만원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반값이에요. 질병위장에 3%부터 100%까지 한시 적용이 됩니다. 60세도 6,000, 일반심사 6,000이고 간편심사 4,000, 약간 신한생명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우리 경쟁사죠. 경쟁사 대비 보험료가 반값 수준. 지금 삼성생명은 16,000원에 20년나 90세 만기로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A사 같은 경우는 3만원, B사는 3만원, C사는 45,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반값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병보장이가 좋은 세 가지 이유예요. 일단 반복 보장이 되고 합산 보장도 되고요. 차입 보장도 돼요. 그 뜻은 뭐냐면 서로 다른 질병으로 후유장애 발생 시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한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남으면 각각 지급률을 합산해서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차입 보장이에요. 그래서 동일 질병으로 추가로 더 높은 장애율로 판정 시에 차액을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받고 또 받는 마법 같은 보장이라는 겁니다. 자, 질병보장에 그전에는 라이나 신한생명으로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됐죠. 이번에는 삼성생명으로 4월달 반값 보험료로 매우 저렴하게, 그리고 삼성이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의 질병후유장애나 여러가지 큰 장점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후유장애는 따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병후유장애 인체도, 이건 이제 설계사들 입문용이죠. 설계사분들이 입사하면 이런거 다 얘기해주는데, 뭐 치매로 인한 후유장애, 한눈이 멀었을 때 약간의 디스크, 두 개의 청력, 그리고 코, 그 다음에 치아, 5개 치아 결손하면 5%, 14개면 20%, 그 전부터 많이 올려들었어요. 체간골, 예, 그래서 어깨뼈, 골반뼈, 뚜렷한 예, 여러가지 빗장뼈, 여러가지 설명이 들었고요. 그리고 장기, 심장, 핵, 뭐 아니면은 뭐 심장, 뭐 혈액,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설명이 들었어요. 그리고 양쪽 고환, 난소, 절제, 장기, 척추, 디스크, 뭐 다리, 뭐 이런 부분들도 정상 생활을 못할 때, 이럴 때 후유장애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요. 라이나에 이어서 역대급 보장이죠. 한시 적용인데 무릎 관절 역대급으로 토탈 보장이에요. 그래서 진단서부터 수술, 재활 치료까지. 한쪽 무릎 수술하면 최대 3,000만원, 양쪽 하면 3,94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라이나가 6,100만원이니까 같이 콜라보로 가입해도 거의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1억 플랜 저 보호망이 조만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1억 플랜. 그래서 1억 플랜을 저 보호망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1억 플랜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억 플랜. 매우 괜찮습니다. 관절 1억 플랜. 네, 1억 플랜. 그리고 뭐 지금 방사선도 아까 전에 5,000씩 나오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고, 다이실도 뭐 지금 40만원. 저 보호망도 지금 상품 공모는 다 하고 있지만 또 여러가지 공부하기 위해서는 메모를 해두는 습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관절 1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생명 질병 후유장애도 6,000까지 네, 60세까지 반값 보험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역시 큰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병 후유장애로 최대 1,600만원 네, 그리고 중증 무릎 연골 500, 그 중증 무릎 연골 손상 후 특정 줄기세포, 이게 줄기세포 두 번째죠, 2단계. 그 다음에 슬관절 인공관절 900만원, 그 다음에 슬관절 치환술 최대 100만원, 질병 재해수술비 280만원, 지금 140만원까지 나오죠. 140만원 곱하기 두 달,
아니 양쪽 그래서 280만원 관절염 수술 60만원 그래서 3호 감, 경증 간편으로 해도 거의 40세 50세 기준으로 3만원 6만 5만원대 가입으로 가능하다는 거. 자, 세 번째는 커피 한 잔 값으로 최대 2,400만원 그래서 통합 양성 신생물 수술이죠. 50세 남성은 3,750원 여성은 5,2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대장 용종은 25만원 항문 양성 용량은 25만원 그리고 위 용종은 50만원 작은 근종은 100만원 갑상선 양성 종양은 100만원 기타 상생 및 양성 종양은 100만원 간, 폐 양성 종양은 1,000만원 뇌, 심 양성 종양은 1,000만원 요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양성 종양 수술 완벽 보장 플랜이에요. 그래서 가성비 수술 보장이죠. 체관약끼리 제대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미친 가성비죠. 8대 부위 수술 및 그래서 통합 양성 신생물과 그 다음에 S생명 최고 인기 특약 질병 재해 수술비 이게 가입하시면 양성 신생물 25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그 재해 질병 40만원 그 질병 재해 수술비 100만원 이렇게 가입하셔도 거의 2만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더라. 자, 암 증가율 독보적인 1위 갑상선암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부터 수술 입원까지 통 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검사 60만원 갑상선 수술 치료 최대 5,600만원 입원비 54만원까지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넣을 수가 있다. 시간상 쭉 한번 그냥 훑어볼게요. 그리고 60대도 2만원 보험료 통 큰 안보장 실화임 맞아 실화예요. 상급 종합병원 1인실 54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업계 유일하게 암 지초치료비도 1억까지 반복이죠.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도 최대 4,000만원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암 다빈치 레보아이 로봇 수술도 1,000만원 그 다음에 다빈치 레보아이 로봇 수술도 1,000만원 그리고 표준체로 갑상선 바늘 생검 추가 설계로 60만원까지 넣어도 이 모든 걸 325로 넣어도 보험료가 단돈 2만원대 그래서 단돈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고지혈만 있어도 단독 가입이 된다고요? 가능합니다. 어깨 유일하게 이상 지질혈증이죠. 고지혈증 포함해서 남성은 51세 기준으로 8,220원, 여성은 7,87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30대 이상 남성 10명 중 4명은 고지혈 유형군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능하다. 44종 통합암 4사건권 보장이죠. 최대 암진단비는 12번까지 전이암도 13번까지 C77서부터 C80까지 소외감도 최대 11번까지 양성신생물도 최대 8번까지 반복암 10년간 보장이 되고요. 암 5년간 생존율은 암 완치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 10년간으로 쭉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타사는 거의 5년까지지만 10년간 S생명은 가능하다 보니까 10년간 보장받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암 주요 치료비 그래서 삼성생명 네,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비급여 항암 치료만 준비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정해 본인 부담금 항암 치료비 그래서 급여 항암 치료도 횟수나 기간 아니면 용법 초과 시에는 전에 본인 부담금을 납입을 해야 되니까 삼성생명은 급여에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합사해서 암 검사부터 소액 암 통원비 차별 없이 이 모든 걸 넣으셔도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생보 강점이죠. 1호종 수술비에 임신출산 요실금 제한절개 치액 거기다가 매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저 보호망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백내장, 체외충격파, 다빈도, 그 다음에 선천성 질환, 요실금, 손보형은 365일 면책이고 손보형 종수수비도 면책이라는 겁니다. 자, 암, 예감한 삼성생명 생애보장이에요. 헬스케어 서비스로 이제는 삼성생명 대표, 그래서 5년, 7년 암생활비 서비스도 65%까지 확대가 됐고 자궁암, 전립선암, 보험료 환급까지 장기납, 더우, 장기납, 그래서 길게 납입도 가능하고
이제 간편 보험으로 기존의 3억에서 6억까지 연금 선진급형도 노후자금까지 되고 헬스케어도 신규로 4월에 신규 도입이 가입 가능합니다. 자, 치아보험. 치아보험도 지금 보철 같은 경우 발치하면 42만원, 시조골은 50만원, 임플란트는 100만원, 합산은 200, 재신도 되고, 크라운이 특히 높은 금액, 라이나에 이어서 가장 높은 금액이 40만원까지, 인온네이 20만원, 보칼메지 15만원, 재파절 10만원까지. 그래서 실속형이랑 표준형이랑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료 비교는 좀 납니다. 왜냐면 표준형이 임플란트는 똑같지만 치조골이랑 크라운 차이가 좀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표준형이 좋으면서 보험료 차이는 좀 난다. 다음은 삼성 다드림 건강보험이에요. 그래서 MG보험. 그래서 가입 연령은 40세까지, 40년 만기로 해서 80세 보장까지. 그래서 이중 실속형으로 보험료 인하로 보험료 부담을 많이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액암, 일반암, 소액암, 뇌출혈, 뇌혈관 이 모든 걸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드림 건강보험 인기 있는 최대 가입 금액이 남성은 뭐 5세, 10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계약만 넣어도 환급률이 높긴 하지만 보험료가 좀 비싸죠. 근데 만기 환급 시에는 100%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환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아니면 10만원대 난 보험료가 비싸 보험아 하신 분들은 방구자도 되니까 방구자로 보장 내용을 좀 더 축소시키면서 환급률은 100%까지 가져가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뭐 경영이 정기보험은 뭐 세제 혜택도 볼 수가 있고 보험기간을 90세에서 95세로 그리고 조기 체증형 구조도 10년 후에 체증형이 10년 체증에서 5년 후 그래서 자주자주 올라갈 수 있다. 유병자도 30억까지 간편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경영이 정기 이종으로 금리 연동형 그 다음에 이렇게서 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경영이 정기도 일반과 간편이 있는데요 무진단 최대 가입으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준비하는데 큰 무리수는 없다는 거. 그 저해지 환급률은 낮췄지만 100만 플랜 그래서 환급률은 여기 보시면 거의 87% 맥스가 86% 그래서 환급률을 계속 올렸기 때문에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일단은 대표가 임원이 이제 상고시에 좀 위기가 있을 때 회사를 기업을 안정적으로 그래서 경영 정기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영 정기보험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단기나 종신보험 이런 것도 거의 뭐 5년 네, 5년치 되면 뭐 30세, 40세, 98%까지 뭐 8년은 거의 100% 넘고 10년은 거의 120% 정도. 그래서 종신보험 네, 5년나 7년나 해도 거의 12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50세 기준으로도 122%, 네, 20년은 140%. 단기나 비입을 많이 하니까 7년으로 해도 10년 시점에서 거의 120%까지 브랜드 없는 회사죠. DGB나 KDB는 124%까지 그리고 동양도 124% 그리고 브랜드 있는 회사 삼성이나 교복 아니면 신화 같은 경우는 122% 정도로 많은 보험회사가 내려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